월드 서밋 아프리카, 아프리카 서밋 어머님께서 어제 18일 날 우리 세네갈하고 한국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벽 시간이실 거예요. 9시간 정도.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 아프리카 대회 1200여 명 각국 22명의 각국 정상들이 모이고 그렇게 하셔서 대회를 승리적으로 하셨습니다. 세네갈의 마키샬 대통령, 그 사람이 굉장히 준비된 세례요한이죠. 평생을 위하는 삶으로 그분도 밑창부터 위에까지 안 하는 일 없이 그렇게 성공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굉장히 옛날에 이제 미국의 아버님 제세시에도 미국도 갔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직접 뵀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머님을 모시고 대회를 굉장히 승리적으로 했는데 우리 여성연합에서 아프리카 서밋 승리를 위해서 어제까지 40일 정성이 끝났어요. 각 지역에 며칠씩 하라. 그래가지고 1편부터, 평화경 1편부터 8편 또 16편 혼독하면서 정성들이라고 해놓고 지부장들을 믿고 이제 확인을 안 했지만 아마 정성에 동참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협회는 어제 그저께부터 기원절, 그러니까 기원절까지 40일 특별정성, 현재 특별정성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번에 사모님도 항상 읽어도 천성경 위주로 많이 혼독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평화경을 40일 정성 기간에 평화경을 혼독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경 혼독을 하면서 이번에 어머님께서 신한국 가정연합을 출범하시고 신한국 일본, 신한국 미국 이렇게 구조 기구도 개편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평화경을 혼독하다 보니까 야, 시대에 맞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평화경 혼독하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2005년 3월 4일 날 참 하나님의 조국 광복이라는 말씀으로 천일국 정착 실현을 위한 전진대회에서 천주청평 수련원에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평화경 316쪽 아버님의 말씀이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은 지금까지 일생 동안 세상 것에는 관심을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죽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살다 가지 못하면 내 생애는 비참한 생애가 아니냐. 그러니 죽기 전에 그 나라를 찾아서 단 하루라도 그곳에서 살다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평생 소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없는 자는 언제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불쌍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어이없이 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즉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나라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피땀을 흘리는 것은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천추만대의 후손들이 길이 찬양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직계 혈통의 자녀들이 천명을 받들어 천명 지난주 교구장님이 부모님의 천명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한 명령과 왕권을 가지고 치리하는 그런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천일국이 이루어진 나라예요. 거기에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형성되면 영원한 국가체제로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이 그런 나라의 백성이 못 되었다는 사실이 원통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의 나라를 갖지 못한 것을 탄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것을 한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불변의 주권을 찾아 세우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직계 혈통의 자녀, 그 자녀들로 구성된 참된 가정을 위주로 하여 종족과 국가와 세계가 이루어졌더라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세계,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개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체 읽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한 번씩 음미해가면서 말씀을 훈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 왕국, 이게 무엇 뜻인가? 사모님도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요새 되어지는 역사, 천일국 5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1월 13일이면 천일국 6년이잖아요. 지금 저 40일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제 천일국 6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얼마 남았는데, 진짜 천일국 나라라는 얘기잖아요.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한국을 5개 지구로 쪼갰어요. 나라는 찾아야 되잖아요. 쪼개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한 지구가 나라를 대표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국가복귀 하면 이 대한민국 작지만 이거 다 복귀하기 쉽지 않잖아요. 하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한 명령과 왕권을 가지고 치리하는 것이 참부모님이세요. 그러면 한 지구가 한 나라로 한 지구만 복귀가 돼도 하늘이 직접 주관하면 엄격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데 개인만 있으면 개인이 있어가지고 가정 종족으로 번식돼서 나라만 찾아졌다면 가장 천국에 천일국의 기초 다니는 나라예요. 개인이 가정이 종족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나라가 공산주의에 넘어가면 활동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생공영 공의주의의 이상세계가 천일국이잖아요. 그거에 살 수 있게끔 하는 기초 단위가 부모님은 나라라고 하셨는데 어느 작은 나라라도 옛날에는 부모님께서 제주도만이라도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기도 사람 하나도 안 살아요. 토끼만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지기도 섬이라도 하늘만이 주관하는 그걸 조건적으로 사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영계 가서 부모님이 신종종 메시아 훈독 가정교회에 왕림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영계 가면 교회를 찾아오기보다 신종종 메시아 훈독 가정교회를 먼저 찾아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간 정성 들이면서 사역자로서 내가 하나님만을 상대하는 원리인으로 양육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163 나비 작전, 그런 내가 종종 메시아가 되게끔 닭이 성적표를 다 가지고 있게 했잖아요. 그러면 신종종 메시아 훈독 가정교회 현판 지금 다 붙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보다도 그냥 목회자 모시고 이웃에 같이 언니들에 대해서 그 믿음의 아들 딸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그래가지고 빨리 모시세요. 그리고 현판식을 빨리 하세요. 저희 집에 와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빨리 붙이세요. 왜? 기원절 6년이 오기 전에, 근데 그 전에 40일 그걸 붙여놓고 정성 들이면서 내가 430가정 명단, 163으로 작성했던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정성 들이고, 내가 우린 일지구잖아요? 근데 일지구를 보실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이 주관했던 것은 종종 메시아로서 내가 요, 오죽 답답하시면 어머니께서 청파 가정교회, 청파동 식구, 훈독 청파동 가정교회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 뭔 줄 아세요? 청파동만이라도 복귀된 지금 지도자들이나 식구들이 그 가정교회를 뭐 천복에서 쪼개내서 어떻게 독립시킨다라기보다 하늘이 운행할 수 있는 지금 천복궁
용산구 복귀를 못했잖아요. 우리 식구보다 세상 사람이 많잖아요. 부모님이라면 오실 수 있겠어요? 맘 놓고 운행하실 수 있는 각 가정이 있으면 좋죠. 응? 가정이 돼서, 그러니까 청파동 식구가 청파동이 돼도 최소한도 60% 이상 식구면 우리가 가서 얼마든지 큰 소리 내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숫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쪽에 사는 식구, 저쪽에 사는 식구가 청파동 복귀를 위해서 간다면 좋죠. 청파동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 많아서 거기를 복귀해서 하늘 앞에 바치겠다면 숫자가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파동을 복귀하기 위한 작전이에요. 마포구도 복귀하기 위한 작전으로 쪼개라 하신 거예요. 쪼개는 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을 쪼개고 재물을 쪼갰던 건 하나님만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선주권이 형성되니까, 선과 악을 쪼갰을 때 내가 두 가지 두 주인을 상대하면 하늘이 못 와요. 한 주인만, 하나님만이 상대하는 선편, 사탄이 상대하는 악편, 그게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운행하실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은 하늘의 사정을 아셔야 돼요. 가구 안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마포구에, 성동구에 하나님만이 운행하실 수 있게끔 많이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서 참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마음으로부터 혼독 가정교회를 마포 사는 식구들이 다 붙여놓고 어? 정성 들이면서 그 지역에 활동을 했을 때 꿈에 현몽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된 의인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데 뭐 어디 사는 사람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고 참부모님 맘 놓고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역이. 근데 그렇게 정성들이로 가는데 응? 여기저기서 잡다한 것이 오면은요 더 골치 아파요. 청파동 순수하게 거기서 정성들여서 거기를 복귀하기 위해 오는데 응? 괜히 뭐 중부다 해서 딴 데 사는 사람이 와봐. 그쪽에 잔령들이 오히려 따라오죠. 진짜 이거를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돼요. 어머님이 왜 청파동이라고 하셨을까? 괜히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청파동 교회 생각하셔서 거기에 나오던 사람은 다일 것이다. 어머님이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여러분보다 몇 배 몇십 배 보고 계세요. 왜 마포구만? 교구장님이 기도하면서 그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 사는 동네예요. 사는 동네. 우리 163으로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준비했는데. 응? 가인 아벨권의 형 혈통을 먼저 적으라고 그랬죠. 163 할 때. 내 종족적 메시아가 아벨권의 형제자매나 응? 내가 편지를 보내서 부모님을 응?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430가정이 안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가인권으로 적으라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이름을 모르면 응? 무슨 아파트에 응? 101호, 102호, 202호, 202호 아주 딱 이름을 적어놓고 시간 날 때 기회가 되면 이름을 적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집부터 정해놓으라고 그랬어요. 집이라도. 빨간 집, 파란 집, 노란 집 해서. 적어놓고 이름을 하나씩 적다 보면요 어느 날 그게 다 차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파트를 맡았다. 아파트에 430가정이다. 그럼 우연찮게 누구 들어갈 때 들어가거나 우편물을 보면은요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아 여기 101호는 누구네? 201호는 누구네? 이렇게 적었으면 벌써 지금 430 명단은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선포식은 아직은 못하지만 명단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이 분별된 응? 종족의 메시아로서 종족으로 이렇게 확정된 명단입니다. 아버지 응? 선령들 절대 선령들이 협조하고 꿈에 나타나서라도 응? 우리 종족권으로 이들이 빨리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은요 정성 드리면 정성 드리는 대로 응답이 있는 시대고 천일국이라는 것은 맘먹은 대로 실체 몸의 행동이
내가 움직이잖아요. 하나 돼서 분리되지 않고. 천일국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하나 됐다는 얘기는 내 몸,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두 개가 없어요. 회개할 게 없죠. 근데 우리가 그 백성이 지금 못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천일국 6년은 맞아야 됐는데 세월은 가는데 너무 분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쪼개는 거예요. 지역으로 쪼개는 것도 있지만 내 몸, 마음도 쪼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상대하실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절대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절대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모인 줄 알고 어? 말하면 따를 줄 알았죠. 그 심정으로 지금 따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저 자식을 키우고 있다가 예를 들면 아들이죠. 아들을 키우고 있다가 결혼을 시키면은 살림을 내야 되죠. 어? 그러면 살림을 낼 때 부모는 뭐든지 다 있는 거 주고 싶어요. 근데 철든 자식이라면 자기가 떠나고 나면 부모는 더 외롭잖아요. 외롭고 어떻게 사실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철든 자식이에요. 철없는 자식은 어떻게 하면 더 뺏어갈 게 없을까? 그죠? 세상 아이들도 세상에 자식을 키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축복가정에 아들, 딸을 키워서 성혼시켜서 살림을 내보세요. 응? 보통 이 세들은 안 가져가려고 그러죠. 저희들은 가면 살 거니까 엄마, 아빠 불편하지 않게 사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통계적으로 2세들의 마음이죠. 그죠? 근데 지금 쪼개서 나갈 때 어떤 마음가짐인가? 내가 지금 나가든 안 나가든 이번에 천복궁에 내려주신 천명은 전 축복가정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청파식구, 마포식구, 성동식구만이 아니고 천축복가정이 분별하는 역사예요. 내가 거기에 청파동에 살지 않고 마포에 안 살고 성동에 안 산다 하더라도 천축복가정이 몸, 마음을 분립해서 진짜 하나님만이 응? 우리가 나, 우리 가정에 찾아올 수 있는가? 그거를 회개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천일국 6년을 맞아야 되는데 그토록 찾고 싶으셨던 나라도 못 찾아드렸어. 그러다가 내 종족을 해서 주권도 못 찾았어. 그럼 내 가정에 하나님만이 운행하실 수 있게 응? 가정의 아들, 딸이나 남편과 다 부모님 말씀이라면은 응? 같이 공명돼서 어머님이 저쪽으로 가시면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게끔 동하고 정할 수 있는 가정을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 개인 가정의 종족적 메시아의 대표격인 엄마인 나도 어? 두 마음이 싸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천일국 6년에는 분별해서 두 마음이 없이 오직 하나. 아무리 작은 내 개체지만 어? 하나님 나라를 행복하게 하는데 이루고 나가는 조건으로 나는 하나로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제 천일국 6년을 개문하시기 전에 응? 가만히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야단치나요? 가정에서도. 응? 큰아들, 큰딸을 야단치죠. 이번에 천복궁의 제일 큰 명령이죠. 딴 지역은 그렇게 명령 안 떨어졌죠. 응? 천복궁 쪼개고 목회자들을 개척교회장 보내라고 그랬어요. 개척교회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교구장님이 지난주에 아브라함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우상장사지만 응? 대부호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미련 없이 예 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궁극에는 응?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얘기는 응? 지금 아랍이나 유대나 가장 제일의 조상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아브라함 후손이냐? 아브라함 후손이 그렇게 행동하냐면 딱 자세부터 달라요. 믿음의 조상. 그 사람은 나와 하늘과 그 명령 앞에 분립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움직였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예? 못 들어갔죠.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발을 한 번만이라도 디디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했어요. 여러분, 영계에 갈 때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누가 결정해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마도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 굉장히 나도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럼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갔을까? 요새 생각을 해봐요. 모세는 나가라 하나님이 뭐 해라 그러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 못합니다. 그럼 아론도 붙여주고 훌도 붙여주고 가서 던져라 삼장 주마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면 하나님 뭐 해주마 뭐 해주마 뭐 해주마 해서 섭리를 끌어갔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돼요. 천복궁에 어머님이 물붓듯 축복하시는 축복이에요. 쪼개라 개척교회 나가라. 일지구장한테 사석에서 제가 그랬어요. 천복궁의 지도자가 개척을 나가서 부모님 뜻에 복종할 수 있다면 우리 교구장 가정을 개척교회로 내보내고 교구장을 다시 보내달라고 내가 건의했어요. 그러니까 교구장님은 손대지 말라 하셔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답이었어요. 응? 여러분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사세요? 누구를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뭐가 어떻고 말씀을 가지고 왜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스만 하면 돼요.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돼요. 내가 쪼개는 삶을 못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뜻길을 온 게 아니에요. 선조들의 공적 속에 내가 뜻길에 소명받았어요.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효도의 삶, 분립되지 않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몸마음을 일치된 삶으로 천일국을 이루는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에요. 그래 한 마음은 부모님이 어머님이 바라보실 때 천복궁을 엄청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큰 본부 특별교구 본부교구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고 봐요. 지금 전 인류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있을 때 식구들의 회개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감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40일 정성에 제대로 잘했나요? 하늘이 소명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명령하는 법이 없어요. 사모님도 믿을 수 있고 얘가 그래도 어? 뭐가 해낼 수 있는 사람한테 이것 좀 해봐라 하고 지시를 하죠. 이거 얘기해봐야 하나도 실천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 말 안 하죠.
부모, 이게 부모인 우리도 자식에게 이룰 수 있는 자식에게 명령하잖아요.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누가 명령을 해요? 가서 그냥 말 만들어내고, 어? 사탄 노릇 할 것 같으면 말 못하죠. 얼마나 부모님이 천복궁을 사랑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동안 그렇게 어머님이 오시고 싶은 천복궁을 만들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개척자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전진이에요. 신한국 가정연합. 새로운 하나님이 운행하는 한국, 하나님이 운행하는 신종족 메시아의 훈독 가정교회.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축복하시는 축복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상대할 수 있는 곳은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와 계셨으면 좋겠어요? 본질이 참사랑에 있기 때문이에요. 참사랑의 맛을 보고 참사랑 속에 살고 싶어서 하나님 모시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참사랑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우리 가정맹세 천일국가에 어머님이 그걸 다 넣으셔서 편성을 하셨어요. 응? 참사랑의 이번에 우리 교육반대에 참사랑의 중심 색깔이다. 빨주노초파남보 12가지 컬러가 다 있지만 응? 그중에 중심 색깔의 우리 표현이 우리 가정에 나타날 수 있는 색깔이라 표현을 한다면 화합과 통일과 응? 평화와 행복이 참사랑의 중심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합, 참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아무리 싸우던 사람도 그 속에 들어오면 화합이 돼. 거기에 오면 행복해, 평화로워. 그러고 두 개가 없어. 하나로 통일이 돼. 그래서 하나님만을 운행하는 곳, 하나님만을 모시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니까 화합이 있고 평화롭고 응? 통일이 오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신앙을 한 목적도 행복해지고 한다 싶어서 한다지만 최후의 근거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셔놓고 사는 신한국, 신종족 메시아, 새로운 하나님을 모신 개인, 가정. 거기는 화합과 통일과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담는 것으로 외쳤던 것은 신약신학이에요. 천일국의 신앙은, 신학이라는 얘기는 천일국은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은 그 본연의 이상세계로 돌아가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항상 두 마음이 싸우니까 그래서 쪼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쪼개지 않고서 하늘이 운행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부편 복귀섭리를 가르쳐준 거예요. 쪼개는 역사. 아브라함까지 그렇게 절대 믿음으로 사랑으로 복종하고 살았던 아브라함도 삼재물 제사 지내려는데 비둘기를 안 쪼갰어요. 근데 영계에 간, 그 전에 대모님이 영계에 갔을 때 아브라함을 만났대요. 그래서 통일 원리강에서 비둘기를 저기 쪼개지 않은 죄로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생활하리라. 그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몰랐다고. 종 보고 쪼개라고 했는데 어? 비둘기를 안 쪼갰는지도 몰랐대요. 그 얘기는 작지만 그죠?
이상세계는 응? 누가 하든 다 보고하고 결제받는 생활이 우리는 모시는 생활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종들과 아들, 딸들하고 축복받아서 응? 다 없어졌다 그냥 막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받아서 민족을 이끌었을 때 하늘을 모시는 생활에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손톱끝이나 발톱끝에 가시가 찔렸어요. 그러면 아야 하고 온몸이 다 알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천복궁에 식구가 많다 보니까 저 밑에 발톱 끝에서 지금 발톱이 빠져서 피가 나고 있어. 여기 머리에서 알아요? 몰라요? 교장이나 사모님이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안테나를 다 내려놓고 맞춰도요. 이 많은 식구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있지만 제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구장으로 있으면서 무거워요. 그러면 그렇게 다 커서 살필 수 없으면 구석구석에서 보고가 들어와야죠. 결제받고 살아야죠. 지금은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얼마나 환경이 보고할 수 있게 좋게 돼 있어요. 만나지 못해도 카톡으로 문자로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어요. 하늘은 지금 75억 인류가 됐어요. 어머님이 60년대 출발하실 때는요 60억 인류였대요. 어? 그 사이에 그렇게 늘어났어. 그런데 늘어난 대신 모든 과학적인 기술이 하나 버튼을 딱 누르면 쫙 통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의하고 결제받고 산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축복과정이. 근데 겸손하게 어떤 식구는 겸손하게 아 이런 거 가지고 뭐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하는 순간 사탄이가 틈타는 거예요. 작은 우리가 먼저 아이를 여럿을 키우다 보면 응? 자기가 혼자 일을 저지른 놈은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큰 죄가 돼버려요. 근데 한국 속담에 바늘 도둑이 크면 소도둑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처음엔 별거 아니야. 바늘 하나 갖다 필요해서 갖다 썼는데 뭐 도둑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거 아니잖아. 근데 그 소리가 크게 안 들려요. 내가 필요하니까 뭐 이까지 거? 그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저 볼펜을 하나 이제 빌려다 쓰면서 지가 필요해서 갖다 썼다. 그럼 이제 책을 갖다 훔쳐다 쓰다. 뭐 이제 책가방도 가져오다. 이제 자꾸 커져도 면역력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참 창조해 놓으신 것이 이 뇌의 기능이라는 것이, 응? 그런 것이 습관적으로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습관이 자꾸 점령을 해버리면요. 합리화 시켜버려요. 자기가. 괜찮겠지. 그러다 보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돼도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에는 시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큰 도둑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양심을 파는 도둑이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예요. 자기 본심의 소리? 원리를 알아야 본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죠. 근데 통계적인 사회의 윤리적인 건 양심의 소리잖아요. 양심의 소리를 다 쓰레기에 버리고 본능적으로 동물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본능으로 사람이 많잖아요. 왜 진리를 간구해요? 진리를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 본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죠. 본심의 소리로 하나 돼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서. 어머님은 이번 특별 40일 정성 기간 그리고 기원절 6년이 오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생활을 바꿔야 돼요. 나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마이다상을 중심 삼고 각 지역에 그 연결돼서 보고하는 체계가 있잖아요. 다섯 명씩이든 뭐든 해가지고 그 조직도를 완벽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사모님이나 지시하면 쫙 가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만약에 다섯 명이 한 조면 리다는 교구리다에게 보고를 해야죠. 우리 조원에 누가 오늘 어떤 일을 한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응? 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리다가 저한테 보고를 하겠죠. 이렇게 그렇게 지금 체계가 너무 좋으니까 안 만나도 그렇게 보고를 하면 보고를 받은 사람은 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보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하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도 일거수일투족 행동하는 거를 남편에게도 보고하지만 공적인 것은 여성연합을 통해서 보고할 때 있고 또 협회를 통해서 보고해야 되는 협회를 통해서 언제나 다 보고를 하죠. 일주일 예배 보고 나도 교구장님도 다 보고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몇 명 정도가 참석하고 헌금 얼마가 나오고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고 옆에 딱 보고해요. 월요일이면 그 보고 다 하시죠. 일요일 오후에 시간 있으면 일요일 오후에 매주 보고하고 또 중간중간에 무슨 일 있을 때 다 보고해요. 어머님까지 다 가죠. 왜? 어머님이 들으실 때도 있고 못 들으실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하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그런 생활 실천 신학이 실천하는 삶이 됐을 때 하늘이 운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통고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 가정은 하나님께 문의하고 보고하고 결제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이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 딸이 자연히 그걸 보고 자라서요.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그런 삶을 못 살으니까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먼저 내가 남편에게 문의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직 남편이 본성을 회복하는 양심의 소리도 못 듣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걸 절충해서 본심을 회복하는 보고를 하죠. 왜? 아유, 우리 남편이 지금 양심 회복도 안 된 사람이요. 사회의 통념적인 본능에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야 이런 명령이 내려서 만약에 내가 11조를 한 달에 얼마를 합니다. 그러면 본능적인 사람은요. 내 밥그릇만 보이죠. 그러면은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언젠가는 본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남편으로 빨리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아들, 딸도 그렇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생활적인 거라도 아빠 오늘 당신 오늘 어디 가세요? 잘 다녀오세요. 저는 오늘 몇 시에 뭐 사모님 말씀 들을 일이 있어서 교회 들렸다가 집에 일찍 와서 당신 올 거 기다릴게요. 아니면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일하면서도 아, 이 시간에는 교회가 있겠네. 이제 화 날 수도 있지. 우리 마누라는 맨날 교회가 그러면서도 아 오늘은 교회가 있을 시간이구나. 그게 이제 자꾸 문의하고 보고하면서 이 본능을 쫓아내고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고 본심의 소리를 듣게 되고 계속 한 10년 20년 개발해 왔으면요 지금쯤 본심의 소리를 듣는 남편이나 아들 딸이 됐을 거예요. 그럼 먼저 앞서서 오늘 무슨 날이잖아. 당신 갈 때 추울 텐데 옷 잘 입고 갔다 와.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이면 성공한 거죠. 근데 그게 자꾸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내가 문의하고 보고하듯이 해놨어야 돼요. 그럼 사실은 월수금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두세 번 가는데 그렇게 인지가 안 된 사람은요. 꼭 사탄이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교회 간 날만 집에 물건 놓고 오게 해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네가 없으니까 안 됐다고.
집에 옆에 내가 맨날 교회가 있어가지고서 내가 뭐가 필요했는데 안 가져왔다고. 여러분들이 하늘과 사탄의 판가리는요, 응? 누가 봤더나 선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 선 하나를 넘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머님이, 참부모님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절대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야 사탄 쇠사슬의 인연을 끊고 하늘 주권으로 넘어간다. 근데 그걸 지혜롭게 생활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어? 남편과 아들딸을 자연굴복시켜서, 자연굴복이라는 얘기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녹아나는 거잖아요. 사랑을 전달하는 것은 내 생활을 다 보고해 주는 거예요. 듣던 안 듣던. 사모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카톡방을 해놓고 아무도 묻지도 않죠. 응? 좋은 아침입니다. 응? 오늘 아빠는 뭐 무슨 행사가 있고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서 저녁에나 뵙겠네요.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카톡을 아침에 띄우는 거예요. 응? 그러면요 한두 번 보다 보면요 아들 딸들도 지네들도 응? 자기도 모르게 저는 오늘 뭐 축구 교실 갔다 오고요 어떻게 하고요 응? 그러면서 하루가 바쁩니다 이러고 이제 가끔 한두 번씩 올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온 가족이 그렇게 어리석도 습관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뭐를 합니다. 이번 주에는 뭐 합니다. 자연스럽게 보고가 돼요. 그러고 지금은 카톡이 얼마나 좋아요. 가족방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걔네들이 뭐 보고하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응? 내가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꽃꽂이 해놓고 가족방에 올려놓고 오늘 꽃꽂이 새벽 몇 시에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꽂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꽂았습니다. 감상하세요. 그러면 토요일 되면은 지금 이 시간이면 엄마 꽃꽂이 하고 계시겠네요 하고 또 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연스럽게 일주일을 안다는 얘기는 한 달, 1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 같이 공감이 되고 공명이 되면은 하나님이 운행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얘기하지 않아도 꿈을 꾸거나 무슨 일 있으면 그래서 서로 알아요. 이번에 천복궁에 부모님의 응? 천명의 축복이 내릴 때도 교장님하고 저는 미리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응? 절대 명령을 받는 자는 응? 축복의 명령이지 시련의 명령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보고 갈대어를 떠나라. 그냥 현실을 볼 때는 시련이죠. 이게 뭐야?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든 것 같았지만 물붓듯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했어요. 성경 역사에 다 잊어먹어도 지금 유대민이나 아랍인들은 가장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황금돔에 그걸 가지고 어? 인류가 거기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 응? 이스마엘 뭐 자기들 틀리지만 번제를 드는 믿음의 조상의 원초성지라고 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응? 근데 그들이 보다 더 원리를 들었더라면 우리가 전파했어야 되는데. 응? 그래서 모든 인류의 화합과 통일과 평화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로 그렇게 빨리 해서 기원절 6년을 맞으면서 그 운, 분위기, 그 운. 여러분들이 종족적 메시아 간판을, 현판을 걸잖아요. 응? 그러면은요, 얼마나 많은 영들이 신나게 찾아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요새 신년 운을 본다고 길 가다 보면 무당들이 깃발을 꽂아놓죠. 무당집을 알리라고 꽂아놓을까요?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겠죠. 근데 인터넷 찾아서 가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지금은. 꽂아놓지 않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협조영에 따라서 꽂으라는 영도 있고, 그냥 간판 달아도 뭐라고 안 하는 영이 있어요.
철학관하고 달라요. 깃대 꽂아놓은 데는 그 사람들이 철학이라기보다 영이 협조하는 거예요. 영들이. 저금령이냐 고금령이냐 가서 한마디 말을 던져보면 알지요. 그래서 그 영, 돋는 영에 따라서 깃발을 꽂으라고 그러고 막 귀신같이 여러 가지 색깔. 응? 잡령들이 저금령인가 뭐에 따라서 막 혼란스러운 거 꽂으라는 영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 신종종 메시아야. 훈독가정교회. 메시아라는 깃배를 아무나 꽂아요? 그 깃대를 보고도 지나가다가 아 운수 좀 보고 싶다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응? 신종종 메시아 훈독 가정교회를 꽂아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준비된 의인. 어머님은 지금 준비된 의인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네갈에도 응? 당가 주교인가 딩가 주교인가 그 사람이 준비돼서 오셔서 11.11 그때 대회 말씀도 하시고 어? 천정궁에서 수련받고 그래 어머님을 모시는 그 작업을 해서 모시고 간 거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에 의해서 어머님 말씀에도 나와요. 내가 여기로 왔다고. 의인을 찾는 시대예요. 밑에서부터 다 찾아서 복귀하면 좋죠.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2020 2년 남았어요. 달자로 정확하게 그죠? 720일 정도도 안 남았어요. 2020년 1월 13일이면 응?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축복과정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복궁은 얼마나 많이 교장님을 보내서 딱딱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해놨는데도 활용을 못한다면 의인을 어떻게 만나요? 가정교회에 하늘이 운행하세요. 그래서 여기 선교사들부터 목사님한테 우리 집에 현판식 응? 하겠습니다. 메시아 선포예요. 메시아 선포. 내가 430가정 선포식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명패를 다루면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학교 갈 때 그냥 가는 것보다 1학년 몇 반 이름을 다뤄주잖아요. 그럼 복도에 걸어갈 때 어깨에 걸어가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응? 신종종 메시아 훈독가정께 명패를 집에 달아놓고 들락날락 할 때 내가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응? 나한테 분별되고 협조하는 것이 급수가 달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종족들 그게 우선이에요. 그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이 원하셨던 응? 내 나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 나라다, 내 집이다, 내 종족이다 할 수 있게끔 기반을 여러분들이 닦아야 돼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종족 메시아 집을 준비해 놓고 걷어들이기만 하면 돼. 수확만 하면 돼. 수확할 창고가 간판이잖아요. 수확할 창고가 있어야지 들어오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성 들인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 간판을 다나? 그러면 어디로 가라 가라. 초창기에 선배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응? 아버님 계신데 청파동, 흥인동 뭐 그 쪽대문 그런 데로 가라고 계시받고 온 사람이 많아요. 초창기에 이미 영육 무르익었을 때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책임을 못해서 어머니, 아버님이 40년간 다시 재탄감노정으로 출발을 하셨잖아요. 메시아가 아닌 세례한 역할로. 그런데 지금은 신한국, 응? 천일국 6년을 맞기 전에 이미 그 영적 분위기랑 똑같은 시대예요. 지금은 신령 시대예요. 어머님이 청평도 그전에 누구를 세모님 역사했었죠? 지금은 실체 성신 성령의 역사
지금 실체 성령 성신의 역사 시대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실체가 없어도 가서 기도하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뚝뚝 메시아 걸어놓고 내가 기도하고 봉헌하고 해놓고 정성 들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좋은 시대가 왔는데 응? 여러분들 실감이 덜 나나 봐요. 여러분들이 어? 천일국 어? 그거는 기본으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참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고 참사랑이 어떤 것을 맛보고 참사랑의 맛을 보면 못 나가죠. 그래서 같이 모시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서 탄감노정을 부모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단 스타트 관문이 종족적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현판식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절 6년이 오기 전에 하라고 그랬는데 6년이 오기 전에 어? 지금 뭐 한 달 남았다 생각하고 마음 놓지 마시고 21일이 성탄절이잖아요. 21일이 성탄절인데 어? 여러분들이 양력으로 음력으로 1월 1일 천력이 되면 너무 바빠져요. 그러고 이미 모셔놓고 가만 편판을 해놓고 내가 단 일주일이든 3일이든 정성을 들이면서 어? 가정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운세가 달라지죠. 하루라도. 그래서 그렇게 실체 성령시대에 실체로 이제 모시고 출발하는 가정을 만든 다음에 새해를 맞이해야죠. 대청소도 한번 하시고. 그래 청소 못하는 언니는 이웃에 있는 언니를 불러서 서로 청소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 못하는 사람은 못하더라고.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살던 집은 지저분한지 깨끗한지. 그러면 이웃에 깨끗한 언니를 불러서 언니 우리 집이 깨끗한가 더러운 거 한번 봐줘. 어. 그러면 그건 남이 와서 보면 알아요. 처음에 와서 보면 보이는데 계속 살다 보면 안 보여요. 처음에 와서 보는 게 정확해요. 근데 계속 살다 보면 쓰레기통인데도 모르는 거야. 그게 깨끗한 줄 알아. 내 앉은 자리만 치워놔도. 근데 처음 온 사람은 엄청 지저분하다 알죠. 그 지저분한 거 청소하는 거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오늘 안 쓰는 건 무조건 버리세요. 이거 내년에 쓸 거고 다음에 쓸 거고 하고 이거 내년에 입을 거고 하고 옷도 싸두고 이거 내년에 쓸지 모른다고 싸두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언니들은. 그래서 내가 어? 일본 언니들 집 청소하는 건 무조건 빈 박스를 구해와라. 지금은 이마트나 슈퍼에 가서 빈 박스 하나 달라고 돈 주고 안 팔아요. 그냥 주고 그럼 빈 박스 하나를 갖다 놓고 무조건 버려야 돼. 오늘 안 쓰는 것. 그러면 정리가 돼요. 근데 오늘 안 쓰니까 이거 아 이건 또 내년에 쓸 것 같아. 이건 우리 애가 지금 다 커서 입지도 않아. 근데 혹시 또 입을 수도 있을까? 아 혹시가 뭐야? 다 컸는데 응? 예쁘고 지금 조금 기지도 좋고 이건 비싸게 샀는데 그럼 미련 없이 바자에 내놓을 때 내놓지. 응? 안 내놓고 이제 계속해서 쌓아놓다 보면 자꾸 장롱에 이제 빈틈이 없는 거예요. 장롱에 넣을 데 없으면 그 문 벽 구석탱이나 뭐나 밑에다만 다 넣다 보면 집이 다 쓰레기통인 거야. 그런 거 다 꺼내놓고 일단은 버려야 정리가 돼요. 한국 사람은 버리는 거 잘 구분해요. 근데 일본 언니들은 통계적으로 아까워서 못 버려.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응? 다른 사람에게 준다. 사랑을 베푼다. 그 기준으로 베푸세요. 그래서 딱 그렇게 해서 새 천지국 6년이 오기 전에 딱 정리하세요.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좋을 거예요. 아이고 어? 옛날에 신령과 진리로 이제 예배하라고 어머님은 그러셨으니까 신령과 진리의 진리는 원리체 여러분들이 3분, 10분 강의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진리 때문에 사탄 침범을 안 받아요. 응?
원리화되면은요 사탄 침범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면에서 둔화되면 사탄 침범을 받을 때는 원리를 체계화해 놓은 다음에 기도하고 정성 드리고 목회자에게 문의하고 결재 받는 사람은 절대 사탄이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문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엄마 누가 친구가 자기 집에 좀 놀러 오라는데 갔다 와도 돼요? 이렇게 보고하고 간 아이가 사고 나는 법이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터지면 엄마가 알아요. 응? 근데 예, 이걸 뭘 얘기를 해? 잠깐, 야, 엄마한테, 니네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잘 놀다가? 그럼, 알았어. 그럼, 어디 가니? 어, 친구 집에, 누구네? 그러니까, 아니, 금방 갔다 올 거니까요, 뭐. 그러고, 우물우물하고 갔다 와.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문의하고 보고하고 엄마가 기도했는데, 야, 오늘은 안 나가는 게 좋겠어. 그럼, 알았어요. 네. 응? 그렇게 문의하고 보고 결제받고 살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이 가출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이제 어?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뭐에 빠져보니까 어? 야 자구가 뭐 하다가 좋은 일만 있겠어요 세상에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새 버리는 거예요. 하늘 보호권 내에 있는 기초는 문의하고 보고하고 결제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활화가 안 되나 봐요. 오늘 청평에 내일 조상예원이 있죠. 조상 축복식. 오늘 조상예원이 있어요. 뭐 요새는 뭐 7대까지 하려면 3개월에 100일마다 한 번씩 간다는데 어떤 식구들도 보면 그래 영계에서 그 조상들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부활되는 실체 시대에 진짜 행복한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이 있잖아요. 목회자가 어? 이번 식구가 안 왔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요. 어? 식구님 안 보이시던데요. 저 청평화 있는데요? 그 문의한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나 혼자 결정하고 간 거예요. 청평 못 가게 하는 목회자 없어요. 응? 이번 조상 축복이 있어서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몇 대를 해야 되는데 다녀오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뭐 바쁜 일 있어서 가지 말라면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지 말라는 목회자가 드물죠. 그러고 뭐 특별한 교회 중요한 일 있으면 못 가기도 하겠죠. 그러면 못 가게 한다 했을 때 여기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달에 축복식에 갔다. 그랬다고 조상이 한 달간 나를 늦게 구원해 줬다고 그래서 협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문의하고 보고하고 결제받은 자에게 무한한 축복이 있어요. 통고했던 사람 부끄러운 권위이기 때문에 조상들이 돕는 힘이 약해요. 왜? 육신 쓴 지상생활이 그 열매가 영계에는 내 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쟤는 문의하지도 않고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같이 조상들이 너무 잘 알아요. 야 여기 청평 와서 회원은 많이 했는데 야 네 후손들은 생활이 엉망이다. 그러니까 너 협조할 수 없잖아. 그러면 협조하려고 하면 영계에서 참수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협조를 하냐?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 탕감 조건이 커지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한테 보고하지 않고 갔다 와서 일을 저지르고 오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응? 얘기를 하고 갔으면 엄마가 어떻게 했을 텐데 네가 말 안 하고 갔으니까 이렇게 커졌잖아. 그럼 네가 책임져. 그럼 막 울기만 하지. 뭘 책임져 지가. 근거에는 엄마 책임인데. 엄마가 알았으면 그게 옛날에 어른들이 호미로 막을 거 작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구멍을 가래 큰 이렇게 큰 삽같이 큰 것을 가래라고 그래요. 가래로 막게 만든다고 그래요. 호미로 간단히 보고했으면 간단히 정리할 것을 말 안 하고 비밀로 가지고 있다 크게 일을 만들어 온다고.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거 꼭 가래로 막게 만든다. 그 불효자를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작은 일이라 간단히 해결할 것을. 그래서 보고하고 가면 조상들이 떳떳하게 협조 역사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같이 조상회원을 다 210대고 300대 했다 하더라도 그 협조 영들이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절대 선령이 되면 아무리 혈통의 인연이 있지만 심정의 인연이 있으면 다 와서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돕는 것이 체휼이 되고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뭐야 바뀌고 실적이 막 나타나죠. 어머님이 말씀하신 지금이 영계랑 합쳐서 실체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신한국 여성연합은 내 가정의 엄마. 그래서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리 작아도 내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이 국가를 찾는 데는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전 세계를 우주를 움직이는 데는 핵심이 국가예요.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는 국가. 그 국가 속의 작은 세포세포는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이 운행하는 가정. 무한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정. 그거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신앙이라는 건 신앙의 눈으로 내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사랑도 해야 되고 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신앙도 해야 되고 우리 천일국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복종이라는 것도 신령과 진리로 하나 돼서 몸 마음이 따로 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된 데서 복종이 돼야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 같지만 나 하나 내 가정 그것을 먼저 탔는데 중심을 둬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시간이 많이 닿네요. 이번에 이게 이제 계속 여러분들 인터넷에 떴나요? 월드 서밋 아프리카 2018 기회식 어머님 말씀 들어봤어요? 생중계 봤죠? 그 어머님 말씀을 이제 세 장 정도 되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머님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우리 이제 원리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머님 말씀은 아버님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의 저분이 창조 분야에서 말씀을 하시나 타락 분야인가 복귀 분야인가 창조 타락 복귀 형식으로 부모님은 말씀이 한 말씀 인사를 해도 창조 타락 복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머님 말씀은 그런 원리적인 큰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들으면 말씀이 참 맛있어요. 내 말씀이 되죠. 창조 타락 복귀 그 생각만 하고 들어보세요. 존경하는 마킬샬 대통령 국회의장 전 아프리카 대륙에서 오신 정상급 기빈 여러분 각 종단장과 족장들 의원연합의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세네가르는 영국 식민지 블랑스 식민지 유럽 식민지에서 독립된 지가 70여 년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 전에 독립이 됐나요? 그렇긴 하지만 불어를 쓰는 나라예요. 되게 아프리카 쪽에는 거의 다가 불어를 써요. 거의 불어를 많이 쓰죠. 그리고 모슬림 국가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는 다 종교가 많을 것 같죠? 무슬림이 많아요. 무슬림이 많고 각 종단장과 족장, 우리가 이렇게 한 부락하면 족장이 운영한다고 해야 될까요? 서로 인터넷이나 뭐나 교통이나 그게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마을에서 족장을 세워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두세 마을 연결이 되면은 거기에 종단이 생겨서 무슬림이 토속 신앙으로다가 그 지역에 맞게 해신, 달신 뭐 하듯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종단장이 몇 개 마을을 거느리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프리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신 아프리카로서 세계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역사적이요 영원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 주변의 사막의 우뚝 솟은 피라미드를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어떻게 그 사막에 140m 이상이 되는 석조 건물을 어디에서 그 거대한 돌을 가지고 와서 그러한 석조 건물을 지었는지 오늘날의 과학기술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건물을 지었을까요? 인류는 한없이 본심의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들은 지상의 삶보다는 미래의 중생부활한 새로운 삶을 추구해 나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인류가 정상적인 길을 걷지 못하고 나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거천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조상이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장기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책임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바라기와 같은 정렬된 삶으로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간 시조가 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타락인간입니다. 창조했던 목적 설명을 하셨죠? 그러고 이제 설명하시네요. 타락인간이 왜 나왔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스러운 탕감복귀 섭리 역사를 해나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어머님 말씀이 조금 저 그럼 잘 들어와요? 이 원리를 알고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요 쏙쏙 들어오죠.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험난했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시어 4천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라 기준이 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영권이 되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상에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 오른편 강도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와 낙원에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낙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마 했습니다.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낙원에 가셨을까요? 낙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대합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와야만 합니다. 다시 와서 독생녀를 만나서 참부모의 자리에 나가야만 합니다.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없습니다. 참부모에 의해서 다시금 중생부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인류의 바램,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를 통해서 어떤 탕감을 치르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하늘은 책임 못한 민족을 통해서는 독생녀를 보내주실 수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성령의 부활로 사도들에 의해서 출발이 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313년에 로마의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가 출발이 됩니다. 이태리 반도를 거쳐서 유럽 대륙을 거쳐 영국 섬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대성양 문명권 시대를 열어 영국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세계로 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출발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위하는 삶이 아닌 빼앗아오는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어려움을 당한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출발한 그들은 식민지화한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챙기는 일을 함으로써 결국은 대서양 문명권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늘은 다시 오마한 재림 메시아를 위한 준비를 새로운 민족을 통해서 해오셨습니다. 그것이 아시아의 대한반도 한국입니다. 거기에 당신이 6천년 만에 내 딸이다 하고 할 수 있는 독생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한 기반 아래 하늘의 가오하심 가운데 1960년에 참부모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기반이 환경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과거 2000년 전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2000년간 기다려온 기독교인은 끝날에 무엇을 원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기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독교인들은 저녁입니다. 아침을 맞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2000년간 한때를 위해서 준비한 그들이 아직도 잠에서 깨지 못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는 결과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기독교 교안에서 공산주의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파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중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 섭리로 본 역사의 진실을 내가 밝힘으로써 오늘 이 아프리카 대륙이 하나님을 모시는 신아프리카 대륙으로서 세계 앞에 등불이며 자랑이 될 수 있는 이 대륙으로 참부모여 참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아프리카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하늘 섭리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새 역사 출발하는 이 아프리카 대륙이 되기 위해서 특히 내가 이 세네갈을 택한 이유는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이 이 한때를 위해서 당신이 길러나온 준비된 의인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 딩가주교인가? 그분 의인이에요. 하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도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새 시대,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열어 효정의 심정 문화 혁명으로서 전 세계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는 자유, 평화, 평등, 통일의 행복한 지상 전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 대륙이 나와 함께 나아가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질러 유럽 대륙, 유라시아, 아시아로 해서 한국으로 통하는 평화 고속도로를 제창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서로 소통하고 전쟁이 필요 없는 높고 낮음이 없는 자유, 평등, 평화, 통일의 행복한 지상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가 할 일이 많다고 보아 나는 아프리카를 우선으로 택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아프리카 대륙의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지구, 오늘날 인간의 무지로 황폐해진 이 지구는 미래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를 본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건강한 아프리카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각 나라에 오신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나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로서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실현하는 그날을 향해 총진군하기를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안 쳐요? 응? 이 어머님의 말씀을 보면 한국, 미국, 일본은 사실은 신한국, 신일본, 신미국으로 다 하셨잖아요. 거기에 많은 대륙이 있는데 우선 가신 것이 아프리카예요. 신아프리카로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성령의 역사로 다 부활해서 새로 출생? 새로 출생시키는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운행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저렇게 되면은 영계가 힘을 합쳐서 동원하는 게 다르죠. 그리고 이제 고난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프리카를 유럽에서 다 지배하게 됐을 때 그 식민지로 했을 때 그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 강탈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고 팔았잖아. 아프리카 사람을 노예로. 그 팔았던 섬이 고래섬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세네갈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배를 타고 가는 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노예들을 모아놓고 이제 거기서 사고 팔은 거예요. 이제 보고, 다 이제 무무무게들 달거나 이제 몸 생긴 걸 보고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 안 들고 얼마나 풍기도 문란하고 거기서 마지막 생 죽어간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고래섬. 근데 어머니께서 그 고래섬 가서서 이번에 다 그 성별하고 그 영인들을 다 회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계와 육계를 다 정리하고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네갈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54개국에 성념 성토 그런 걸 다 전수하시고 그렇게 이제 축복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계와 육계가 어디에 써 있었는데 못 찾겠네. 그렇게 직접 주관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처음에 원리를 찾으셨을 때 아버님이 먼저 원리를 찾으셨잖아요. 근데 찾으시고 공인을 세상 사람한테 먼저 받은 게 아니에요. 영계의 공인을 받으러 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영계 성인 성자들은 하나님도
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다 그러면 사탄이가 처음부터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아니라고 했는데도 아니라고 하니까 더 정성 들이고 와서 어머님이 아버님이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이게 맞는데 그래 몇 번을 갔을 때 맞도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의하고 보고하는 게 지금 타락성 습관과 그런 게 있는데 와서 내가 했는데 바로 결정해 주기를 원해서 나 이렇게 했는데 축복 안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내가 문의하고 보고하는 건 내 삶의 자리예요. 그러다 보면 지상의 육신 쓴 목회자나 어? 누가 지도자 어? 여러분들 리더한테 보고한다 그래서 자존심 그거 아니에요.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다 보고가 됐을 때 영계의 공인이 떨어져야 돼요. 그동안 안 살았던 습관이 있잖아요. 이걸 뭐 해야 되나? 그래갖고 또 갈등하고 했던 것에 어떻게 영계 협조가 있겠어요? 응? 절대권으로 내가 들어온 다음에 영계가 공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아버님은 실천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응? 그래서 진리 한 선포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척 내보내고 고생을 푸진장하신 거예요. 응? 그 진리인데도 바로 선포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판을 종족적 메시아 간판을 영계 공인을 받고 신종족 메시아 세웠지만 그 지역을 위해서 응? 아침에 나서 쓰레기를 줍던 희생하고 봉사하는 실천적인 삶이 있은 다음에 메시아 선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봉사하고. 응? 그래서 섭리의 진전에 따라 참부모로 선포하셨지 처음부터 삼부모 선포 아니었어요. 초창기의 식구들은 부모님, 아버님을 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 누가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성혼 이후에 참부모가 자녀님, 효진님, 예진님, 효진님이 태어나시고 참부모의 날, 참자녀의 날이 선포되면서 참부모로 가는 거죠. 부모님도 그런 섭리의 탄감노정을 바로 오는데 밟아서 오셨는데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고 영계에 공인받는 부모님의 노정에 내가 그런 실천적인 삶 속에서 완전히 분립이 돼야 절대 선영들이 와서 도울 거 아니에요? 그런 협조를 받아서 진짜 부활권으로 내가 영육계 신종족적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으셔야 돼요. 근데 어머님이 실체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전에 누구를 세워서 하고 뭐 이런 시대보다 실체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한 달 드려야 될 걸 하루면 이룰 수도 있어요. 순간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 그리고 또 옛날보다 옛날에는 사모님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누가 돌아가시면 부고라고 그래가지고서요 그거를 불학마다 청년들을 보내서 다 전달을 했어요.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문상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고개를 넘고 교통수단도 없으니까 그 불학에 가서 그걸 다 전달하고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로 동시에 문자가 가버려요. 옛날에는 일주일 어떤 때는 열흘 걸려서 봤던 소식도 지금은 1분 1초에 뚝딱 가버려요. 그러면은 3일 만에 전달했다면 지금 1분 1초에 가면 3일에 그 수많은 시간을 1초로 단축시킨 거잖아요. 그런 좋은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영계도 똑같아요. 옛날에 10년 부모님 탄감노정에 부모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탄감노정에서 이 조건을 세우지만 우리 축복받을 때 임지 21개월에서 30개월에서 5년 임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21개월로 왔다가 6개월 임지로 왔다 3개월로 왔다가 지금은 40일이에요. 시대적인 혜택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타난 시대적인 혜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계의 기반도 이미 그렇게 닦아놓고 지침이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실천한다는 얘기는 영계의 공인이 먼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몸이 오죠. 몸이 와 있는데 마음이 생각하는 법은 없잖아요. 아 오늘 생활원리 들으러 가야 되는데 마음이 결정해야 빨리 준비하고 가자. 그럼 몸이 준비하지. 응. 마음은 안 가 했는데 몸이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계 공인이 먼저 떨어지고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게 기회가 왔다는 얘기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계가. 그런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반과 정성도 부모님의 그 저 보조에 못 맞춰줬잖아요. 못 맞춰줬는데 자꾸 축복하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 있는지 헤아리진 못했지만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만 하시면 돼요. 왜 그런데? 뭐래? 왜? 그렇게 하는 순간은 다시 분립 역사를 해야 돼요. 그때 사탄이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떡할 걸? 왜 그랬을까?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예스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진짜 영육간에 이렇게 하나 돼서 사는 사람들은 미리 꿈꾸고 계시받은 사람도 있고 본인이 기도하죠. 그런 말씀을 받으면 아 이게 무슨 뜻이 계시나 저는 아직 깨달음이 없는데 깨달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안 하죠. 책임져야 되니까. 왜? 책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탄이가 붙으니까. 그 분별하려면 조건을 세워야 되잖아요. 꽃이 내려도 해야 되잖아요. 뭐를 줘야 떨어지지? 사탄이가 그냥 떨어져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나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가르쳐줬으니까 올해 새해 첫 주일에 오늘 한 해에게 건강을 위해서 건강감사원금들 하셨어요? 그러고 기원절을 맞기 전에 한 해를 보내면서 아, 한 해 동안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가정에 이렇게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적은 정성이라도 한 해를 보내는 걸 사람은 시작과 끝이 같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작과 끝이 같은 것이 어머님 말씀 맞다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아들과 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시작과 끝이 같았대요. 출발에 감사했으면 마무리도 감사하게 매듭을 짓고 한 해를 하늘 앞에 부탁할 때 그래서 저는 첫 주에 가족 이름으로 건강감상금을 했죠. 그러고 이제 기원절이 오기 전에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부모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항상 마무리하고 출발을 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모시는 삶으로 축복받는 천일국 시대예요. 그래서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감사하게 봉헌하시고 새 출발하기 전에 아무리 뜻을 위해 일하고 싶어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킬 것이 있고 영계나 하늘이 보호해줘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앞에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감기라도 걸리면은 얼마나 돈이 나가는지 알아요? 사탄한테 세상 앞에 갖다 주기 전에 하늘 앞에 먼저 헌금을 해놓고 하면은요. 누구나 보다 100만 원 나갈 거면 10만 원도 안 나가게 역사하시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믿음이 정착돼야 돼요. 작년에 우리도 운전하다가 뒤에서 가만히 서 있는데 차가 들이받고 우리 아이도 그랬고 교통사고 많이 났죠. 근데도 하나도 안 다쳤어요. 감사하죠. 사고는 뭐 항상 눈에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아, 참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근데 본인이 당한 우리 아이도 그 얘기를 해요. 엄마 하늘이 보호하셨나 봐. 가만히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데 밀었는데 차는 고장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 딱 들어온 것 같아. 자기들이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해마다 오늘 하루, 한 달, 1년, 그러고 되게 1년으로 정리를 많이 하잖아요. 올해 추수감사 때 그걸 못했어요. 전부 막 계속 막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설이 오기 전에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2018년 천력이 오기 전에 하늘 앞에 그런 것을 조건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시면 가정이 건강하고 또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하잖아요. 죽어있는 사람이 많으면 불행하죠.
여러분들이 무덤 속에 가서 살으라 그래봐 숨쉬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분들이 많아서 행복한 천복궁 그걸 부모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는 불림 역사 어느 지역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복궁에 있는 나부터 쪼갠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교구장님과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아 식구들을 이렇게 분립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교육하지 못한 죄 목회자가 개척자로서 응?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지 못한 죄 왜 먼저 알아서 그런 응? 심정적인 기대를 못 닦아드렸을까 참 많이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기 전에 그런 정성을 들이면서 그런 실체 시대니까 그렇게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그 머나먼 세네갈 아프리카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전수하시기 위하여 그 어려운 어렵고 어려운 그 비행 노정에서 우리 부모님 손수 운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참사랑의 본질을 저희들이 상속받아야 되겠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자녀들이 앞장서서 개척해 놓았더라면 우리 부모님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었는데 부모님 직접 그 연세에 지금도 활동하고 움직이셔 직접 축복하러 다니셔야 되는 그 어려움을 드린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옵고 어머님 옥제 보존하시고 이 1106년을 맞기까지 저희들 온전히 분별하고 아버님 선악을 분별하고 쪼개어서 하늘만이 운행하실 수 있는 나와 가정과 종족을 만들어서 부모님 앞에 봉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뜻 따라 실천 공행하는 저희 삶으로 나날이 아버님 몸부림치며 정성 드리며 살아가겠사오니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루하루가 부모님 삶 속에 밑거름이 되고 발걸음이 될 수 있고 정성을 모두어 부모님께 봉헌하여 부모님 가시는 곳곳마다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자리마다 아버님 저희 온전히 저희들이 거름이 되고 저희들이 토양이 되어서 부모님 제세시에 그 찾고 싶으셨던 천일국을 깊이 읽고 하늘 앞에 봉헌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저희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면서 내일 성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저희들 몸마음을 온전히 분별하고 쪼개어서 하늘만이 상대할 수 있는 몸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정성드리며 함께 동행하겠사오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